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김가은입니다. 제주 하면 맛집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. 그런데 비건은 많이들 생소하실 거예요. 오늘은 제주의 로컬푸드를 활용해 비건을 지향하는 식당과 카페들을 제가 체험해 보겠습니다. 함께 가보시죠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요. 제일 먼저 제주에 도착하고 나면 굉장히 출출한데요.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벼운 사찰 음식으로 제주 여행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고즈넉한 분위기의 정원도 구경하고 채소를 베이스로 한 수제비와 연잎밥은 가족과 함께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정말 인기 만점이라고 하네요. 담백한 이 맛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이미 제주도에서 비건 식당 하면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. 밥이 엄청 찰지고요. 그리고 연잎의 은은한 향이 입맛을 막 돋구네요. 매미 100%라 그런지 엄청 고소해요. 들깨 향도 고소하게 느껴지는 게 너무 맛있어요. 두 번째로 만나볼 곳은요. 바로 카페 901입니다. 비건을 어렵게 생각해왔던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힐링타임 프로그램을 체험해보고자 왔습니다. 요가와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고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비건 브런치까지 만나볼 수 있는 카페. 인공합성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활용한다고 해요. 이곳은 제주의 힐링 공간으로 인정받은 제주 웰니스 관광지인데요. 정말 말 그대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힐링 타임이었어요. 세 번째로 만나볼 곳은요. 이곳은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비건빵으로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주의 그날의 조각 카페입니다. 버터와 계란 없이도 눈과 입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비건 생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죠?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요. 비건 생활하면 다들 먹거리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먹지 마세요. 피부에 양보하세요. 비건 화장품을 만들러 왔습니다. 겨울이면 제주를 대표하는 곳 동백으로 가득해지는 이곳 동백마을에서 즐기는 비건 화장품 만들기 체험을 해봤습니다. 제주의 로컬푸드를 활용한 건강하고 신선한 비건 탐험 생활 어떠셨나요? 정말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것 같은데요. 제주에서의 색다른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. 알면 할수록 더 알아가고 싶은 제주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